안녕하세요. 저는 부상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복귀전을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뛸 수 있을까요? 목표는 딱 한 쿼터. 20분 좀 넘게 한 쿼터로 뛰는 게 목표인데 네, 제가 영상 중간에 교체 사인이 나올지 네, 저도 걱정이 되고 제가 다친 지 딱 오늘 한 달이거든요. 10월 3일 날 다쳤는데 하필 또 딱 11월 3일이야. 네, 오늘 딱 11월 3일입니다. 사타구니 쪽 부상이라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공을 차면 다시 올라오고 막 그래서 일단 오늘 가서 워밍업을 좀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왼발을 좀 더 많이 쓰면서라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감독 눈에 좀 들어야겠죠. 출발했어? 네. 형 뭐 중에서 하실 거예요? 그럼 딸기 폼크러쉬 하나랑 바나나 폼크러쉬 그렇게 그래, 주세요. 그렇게 주세요. 그거랑요 알싸매 이 형 없는 척 하려고 말 크게 하나 딸기 아저씨 난 이거 있어 난 이거 커피 있어 아 누구더니 아 뭐야 형 뭐야 딸기는 이 형 거야 뭐야 아 그래서 폼크러쉬구나 나 하루 센터백을 보라고? 나도 센터백은 킥을 많이 해야 되잖아. 쪽쪽. 킥을 너무 강한 킥을 많이 하지 않는 자리가 필요하잖아. 나 혹사 이렇게 밀어주는 게 많아. 아 센터백은 아니지 그렇다고. 야, 원래 보던 자리인 거 너무 아닌데 거기는. 아, 완전 괜찮지는 않은데. 라인업 해주세요! 시작해요! 넣어줬어야지. 아 김유야 네가 넣었어야지. 그냥 아 인치 그래서. 좋았어 오늘. 싸냐 보는 줄 헤더 다 땄어. 뭐야 오늘 어떻게 오늘 뭐 하나 하나요? 지금 치위가 상당히 지금 플레이가 좋은데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게 안 좋아가지고 지금 NT가 지금 평점 순위 지금 상당히 상위에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호비야 어. 아니야 야 하나 둘 셋 갑자기 이제 내가 혼자 남았어 Oh, yeah.
복귀전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어시 비슷한 거 하나 했고 전반적인 플레이는 전 만족해요. 뭔가 킥을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뭔가 공을 더 잘 간수를 잘하게 되네. 여러분 사타군이 관리 잘하시길. 오 선방! 김태형 골키퍼 선방. 드디어 심심하지 않게 했는데. 아이고 각도 또 밟혔죠? 잘 밟히는 편. 줌줌줌 마나마나 줌줌줌 메라 붐붐 줌줌줌 죽었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간지 찬스가 됐는데 경기 종료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부상 이후에 복귀전을 치르고 왔는데요. 제가 다친 날짜가 10월 3일이에요. 그때 이제 축구림TV라는 채널 래퍼들의 그 풋살 대결을 녹화를 하면서 사타군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일상생활 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상태로 축구를 하러 가봤는데 결과적으로 아직은 복귀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고 한 3주에서 4주는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공을 좀 멀리 킥을 하는 상황에서 딱 킥을 하는데 다시 사타구니 쪽이랑 좀 허벅지 앞쪽 근육이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그때부터 좀 불편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한 그 요인은 드리블을 해서 골키퍼까지 가서 1대1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도저히 감아서 저 파포스터 쪽을 못 누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더 근육이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토킥으로 저희 채널 이름처럼 토킥으로 처리를 했는데 골키퍼한테 막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엔티가 데뷔골을 넣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이거 더 뛰면은 좀 부상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서 나갔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제 햄스트링이나 앞쪽 사타구니 쪽 큰 근육들은 잘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쉬는 거. 축구를 하고 싶어도 조금 더 참고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꼭 몸 잘 푸시고 특히나 사타구니 쪽 킥을 좀 강하게 할 때 쉽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구를 할 때 사타구니 부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한 운동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의 플레이하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같이 저희가 함께 게임을 뛰면서 재밌게 또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